이어서 대학 과정에서 공부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 그리고 8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프로그래밍은 다 공부를 마스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주제만 주어지면 뚝딱 그릴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구글 클라우드 펑션 같은 최신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최신 기술이고, 그리고 중고등 과정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것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게 됩니다.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개발 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뭐예요? 요 지금 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VS 코드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코딩 도구. 이걸로 뚝딱 그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에서 컨셉을 많이 가져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인공지능도 그런 도구를 써야 되는데, 그 도구가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클리 대학의 인공지능 강의.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현재 강의가 65개 올라가 있네요. 이것을 공부를 쭉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유데스티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딥러닝, 페이스북에서 만든 딥러닝, 스탠퍼드 대학의 CNN,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스탠퍼드 대학의 CNN 요 강의는 현재 43개 정도가 에피소드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 강의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을 보잖아요. 무인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을 보고 스스로 사람처럼 눈으로 시각 정보를 파악을 해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아니면 차라리 뭐 돌아갈지를 결정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시각적 능력을 주는 방법, 그것이 컨버레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스탠퍼드 CS231 강의를 한국으로 다시 저희가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차를 저희가 가져와서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녹화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다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 버클리도 되어 있고 스탠퍼드도 되어 있고 그리고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또 여기 있는 것들은 예정들이에요. 지금 올해 2018년도에 녹화를 하려고 저희가 뽑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난이도 순서가 여기 위에서부터 쉬운 것부터 조금 어려운 것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머신러닝 엔진, 그러니까 상당히 그리고 머신러닝, 인공지능도 이제 구글에서 상당한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그런 것들을 쓰는 방법, IBM에서는 왓슨 API라고 있어요. 닥터 왓슨. IBM은 의료 인공지능 의사 변호사 이런 거 만들잖아요. 거기에 쓰인 API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은 자이너트리, 그러니까 아이폰의 시리 같은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공부를 하는 거고, 날리지 베이스드 AI는 조지아 공대에서 만든 건데, 그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인공지능 교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진짜 교수인지 가짜 교수인지 감을 못 잡았다는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현을 했는지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4년 과정에서 이렇게 쭉 4년 동안 공부를 해나가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저는 이걸 다 마스터를 했느냐 하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물어보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폭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쭉 녹화를 지금 부지런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CNN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강의인데 저희가 이미 다 분석을 해서 한국으로 다시 재창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강의들도 다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게 대학 4년 동안에 공부할 인공지능 분야의 학습 내용입니다.